네, 국내 남자 골프 시니어 타이틀이 걸린 한국 시니어 오픈이 오늘 타미우스 골프앤빌리지에서 폐막했습니다. 총 상금 1억 원이 걸린 이번 대회 챔피언 트로피는 지난해 시니어 투어 상금왕에 올랐던 김종덕 선수에게 돌아갔습니다. 김용원 기자입니다. 님께서 수뇌배 지난해 환갑을 넘겨 올해 만 61살인 김종덕 선수가 한국 시니어 오픈 챔피언 자리에 올랐습니다. 첫날 경기에서 4 언더파를 기록한 김종덕은 최종 경기 날10 언더파를 기록하면서 최종 합계 130타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2위는 최종 합계 138타를 기록한 오세희, 3위는 139타를 기록한 나병관 선수가 차지했습니다. 대한골프협회 주최로 지난 7일 개막한 이번 대회는 국내외 만 50살 이상의 프로와 아마추어가 참가하는 최고 권위의 대회 중 하나입니다. 올해로 27회째를 맞는 내셔널 타이틀 대회로 강욱순, 공영진 등 주요 선수들이 대거 출전했습니다. 입지에서보다는 제주 대회는 여행 오는 그 느낌으로 사실 참가를 합니다. 상금을 떠나서 1년을 마무리하는 시즌 마무리 마지막 대회에서 코로나 이후에 이렇게 성황리에 열리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요. 베스트 아마추어상은 최종 합계 142타를 기록한 장웅수 선수에게 돌아갔습니다. 프로 선수들과 끝까지 치열한 접전을 펼친 아마추어 선수들에게 이번 시니어 오픈은 뜻깊은 대회였습니다. 1년에 한두 번, 두세 번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좋은 대회에 참가할 수 있는 자체가 저희 아마추어들은 참 좋고 또 프로님들하고 이렇게 경기를 할수 있다는 게 저희한테는 아주 영광스럽게 생각하면서 항상 기대하고 있습니다. 시니어 골프 활성화를 위해 대회를 유치한 타미우스 CC는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는 도민들을 위해 도내 사회복지단체에 성금 전달과 함께 자선 음악회를 열어 대회 의미를 더했습니다. KCTV 뉴스 김용원입니다.